보이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희 집이요. 이곳은 뭐 제 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동네 슈퍼 가듯이 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또 문규 형이 또 밥을 잘 못 먹는데 아, 예. 제가 오늘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근데 네. 여기 오늘 화재시장에서 같이 뭐 밥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고요. 이번에는 함께 할 분을 요 화재시장 앞에서 만난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찾으라는 건가요? 어? 오늘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냥 안녕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이용환입니다. 이용환 대표님. 아, 딸기 농사 하고 계시구나. 네. 진짜로. 한번 일단 아우러 들어가시죠. 네. 저도 대표님 처음 뵀어요. 그래요? 뭐 각자 먹고 싶은 간식 막 사도 돼요? 아 드셔보세요. 저희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표님 오늘 그러면은 다 예?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걱정 마시고. 네. 잠시만요. 걱정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냥 떡볶이나 이 순대를 꼭 먹고 가세요. 그 여기 물쌈장. 물쌈장 있다. 물쌈장 뭐예요? 아니 또 전라도는 또 초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동네 또 물쌈장 이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먹고 환장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집만 그런 거더라고요. 아, 여기가 또 과일로 소스를 만드셔가지고 색깔이 빨개요. 아주 생긴. 네. 다 포장을 안 써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맛있겠다. 이게 떡볶이지. 아, 여기. 네,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시금치랑 좀 주세요. 얼마나 줄까요? 한 5천 원까만 주세요.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럼 오늘 저녁에? 네, 제가 좀 와이프랑 이야기해서. 아, 네. 저 고사리 좋아하는데 고사리도 좀. 고사리 지금처럼 별로 맛없는데. 아, 그래요? 네, 맛없어요. 지금 냉이 된장국 이런 거. 아, 냉이 같은 거 괜찮아요. 이거 냉이에요? 달래지. 달래요? 달래. 아, 제 맘 좀 달래주세요. 아, 이게 근데 5천 원씩 그냥 어머님 손 집히는 데 그냥 막 주시네요, 이게. 그만큼 지혜지.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 네, 이게 사실 손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는 그냥 더 많이 주겠다. 손이 겨울이에요, 근데 서울. 어머니 잠깐 잠시만요. 너무 많이. 아니 제가 이거 한 박스를 다 많이. 원래 그래도 시장의 정 아닙니까 이게. 5천 원인데. 네 주세요. 뭐 먹힙니다. 싸서 먹고 싶다요. 네 간장이네. 네 간장에서 이렇게 달래. 정식으로. 달래장 하면 맛있어요. 여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예. 근데 이쪽은 사실 자주 오던 곳은 아니긴 한데 대표님 이쪽에 숨긴 또 맛집? 맛집? 예, 저희 어머니도 이거 멋지를 좋아하셔가지고 꼭 여기 와서 제가 한 15년 정도는 항상 15년째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게. 식당은 꼭 제가 들려서 먹고 가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늦게 오면 못 먹습니다. 이야. 자, 한번 맛 한번 보실까요 우리? 먹어볼까요? 와. 맛있죠? 와. 완전 다르죠? 너무 부드럽다. 네, 일반 참소떡 완전 달라요. 와, 아 오늘 이게 끝이에요 그럼? 네, 지금 조금 일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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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다음으로 인도 이동하시죠. 근데 대표님은 계산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아, 나중에 뭐 맨날 오니까. 아, 나중에 어차피 계산해도 나중에 계산해도 뭐 몰아서 그냥 어차피 꺼내기 있다 먹으러 올 거니까. 그죠? 야, 그럼 인증인가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네, 점심 먹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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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대국 좀 주세요. 네. 순대가 또 달라요. 야 진짜 네. 다르다. 다릅니다. 어머 근데 순대국 밥은 안 나와요. 나는 밥이 토렴돼서 나온 줄 알고. 밥이 왜 없지? 그럼 대표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나주? 네. 나주곰탕? 네 나주곰탕. 네. 아니 그러면 나주에 계시다가 네. 왜 갑자기 이쪽으로 귀농을? 나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요. 네. 군산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군산이요? 네, 전라북도 군산. 오. 건설 쪽에서 한 22년 근무하다가. 네. 좀 직장 스트레스도 좀 있고. 아. 미래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굳이 아~ 논산으로. 와이프분? 아.
와이프는 군산 사람입니다. 어? 군산에서. 혹시 그러면? 네. 그럼 논산에 좀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산에서 네. 건설회사 다니면서 네. 한 15년 전에 그쪽 논산 쪽에 현장 소장 일을 좀 했었어요. 한 3년 정도를. 나중에 귀농을 하게 되면 논산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때 당시 있으면서 이제 딸기를 좀 알아가지고 아, 논산하면 딸기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딸기를 하게 되면 논산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논산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수입은 좀 괜찮은데 네.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좀 불안정하잖아요. 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모든 직업이 예, 네, 그렇죠. 네. 50 넘어가면 또 좀 불안정하고 자리도 비워져야 된다는 그런 게 미래 보이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가 3명 있는데 네. 과연 애들 공부를 좀 시킬 수 있을까. 아. 직장 생활로 그게 좀 보여서 과감하게 귀농을 결심하게 됐어요. 사실 귀농은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부지런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공부하면 사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와, 저희가 지금 여기 왔죠 또 예, 대표님의 농장. 아니 텐션이 왜 갑자기 떨어지셨어요? 예? 점심 그 뭐죠? 식곤증? 아 식곤증. 네, 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쵸? 오늘 논산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딸기 쪽은 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니 뭘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나. 아 저도 잡기 싫은데 그냥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잡혀있더라고요 제 손에. 진짜로? 딸기 수확 언제 하는지는 아세요? 아이고 이 친구 호소. 아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게 한철 장사였어요. 또 길게 말한다 또. 아니 한철 장사였어요. 근데 지금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 10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 누굴 보세요? 아, 네? 누굴 보세요? 아, 네. 4, 5월 정도까지 또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잘 제대로 하고 그럼요, 그럼요 또 네. 요즘에는 서서 딸기 네, 수경 딸기 서서 갈비 느낌으로 수경 딸기라니까 수경 아, 수경 딸기 아, 수경은 어떤 뜻입니까? 아, 물술사 해가지고 물로 이제 지상에서 키운다고 해가지고 수경 딸기라고 그래요. 수영하면서 이렇게? 아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새참을 한번 먹어보시죠. 아니 일을 하고 딸기를 네. 먹어요. 아 왔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이걸 꽃대예요. 꽃을 이제 딸기를 따고 먹고 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따고 나면. 아 따고 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이 띠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하시고 나야 네. 가서 딸기도 따서 드시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배할 이 딸기들이 이게 설향. 네, 설향이에요. 저는 설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설날쯤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설향은 아닙니다. 일단 좀 들어가서 한번 그럴까요? 한번 하시죠.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아, 어쩜 우리 못 들어가잖아. 저도 다른 농장을 못 가고 네. 다른 농장도 타 농장을 못 다니고 서로 농사 짓는 사람의 에티켓입니다. 아, 법을 아니, 병. 병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농사꾼들끼리는 서로 그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아~ 룰. 네. 아, 깨끗하게 먹었어. 밥 먹으려면. 네네. 네. 와. 이야. 대박이다. 지금... 저 일단 안 맡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아니 잠깐만. 아니야. 저기까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m 정도 됩니다. 100m요? 예. 아 100m 20초 걸리는데? 20초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우선 딸기 시식부터. 한번 가보나요? 네, 그렇죠. 빨갛게 익은 것만 좀 따져주세요. 와, 이거 제대로 익었다. 자, 아, 근데 진짜 와 향이 끝내준다. 아~ 호로 드세요. 와, 그냥 달다. 달면서 그 딸기의 그 본연의 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저희가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다 따먹고 난 걸 따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 아 그 손으로 뭐 장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잡고 똑똑 끊으시면 돼요. 오 이거는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이 다리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따보세요. 네네네 한번 따보세요. 이렇게 손을 대서 톡 왜 안 떼느냐? 손을 톡 꺾으시면 돼요. 아 꺾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대표님 근데 여기 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알레르기 이런 건 없겠죠? 네, 그 복숭아 알레르기 보통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얘네가 지금 딸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소름이 돋아 털이 다 섰대요. 그래서 설량. 네. 아. 자, 이렇게 이거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거를 꽃대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닭발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은 닭발 제거라고 합니다. 닭발이라고 해요. 저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하셔야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체험 삶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와, 근데 꽃도 이쁘다. 딸기꽃. 딸기꽃이요? 이게 딸기꽃 아~ 아니에요? 딸기꽃 꽃말이 뭔지 아세요? 어? 어, 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행복. 네, 맞습니다.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아, 행복. 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리게 다 말씀해. 아, 우리. 근데 왜 딸기의 꽃말이 행복이죠? 그러게요.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왜 행복을 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따 계속 따먹어 드시면 어떡해요. 일 하셔야지. 아, 좀 딴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딸기 진짜 수입 좀 궁금해요. 200평 기준으로. 어, 200평 기준으로. 200평 기준으로 논산 기술센터나. 네. 진흥천에서 매년 수익 조사를 해요. 네. 그럼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대표님은 전에 이제 또 직업을 또, 네. 또 건설 쪽에 계셨었잖아요. 그쵸? 네. 훨씬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저는 99%예요. 저는 99%예요. 와. 기능하기 잘했다. 잘했다. 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1%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죠. 아, 그쵸. 이제 또 젊어서, 전 직장이기 때문에. 네, 젊어서 20대, 30대를 네. 건설회사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와, 99%면 행복감으로. 행복감으로 하면 99%입니다. 42살에 귀농을 할 때 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가족, 아이들이, 아,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쵸, 그쵸.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네. 과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성공해서 애들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쵸. 너무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땅을 밟고 사는, 그 생활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아, 그거 너무 네, 좋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애들 잘 커서 큰 놈은 아~ 충남대 현재 다니고 있고요. 아, 이야. 둘째는 카이스트 다니고. 카이스트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연하죠. 딸이 최고예요, 근데. 딸이 최고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비타민이죠. 아. 제가 힘들 때는 항상 비타민처럼 제 곁에서 있어줘요. 아, 진짜로. 네. 아, 대표님이 사실 좀 공부를 좀 또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내력이라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지우개가 없었어요. 지우개 왜요? 왜요? 틀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 지우개 살 돈을 아끼려고 네. 안 틀렸죠. 우와, 이건 진짜 명언이다. 진짜 근데 이거는. 야, 이걸 어떻게. 근데 네. 애들 머리는 엄마를 덮는데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봐요. 안녕. 어머니. 네. 아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하우스가 다르니까. 아, 진짜. 그쪽도 예서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저녁. 저녁이에요? 네. 어떻게 이 몸에 이거 풀떼기 맞아서 어떻게. 어, 거기 없어요, 왜? 손님이라고 조금 더 많이 차렸고마. 저희들 어, 아주 있잖아. 간단하게 먹어요. 고기 없잖아, 고기. 불판 위에 삼겹살이랑 딸기도 같이 구워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네. 오로지 딸기만 가니까. 와, 설탕도 없이? 설탕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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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표님께서 귀농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귀농한다고 해서 말리고 네. 싶은 건 없었고. 오, 사실은 몇 달 동안 애 아빠가 혼자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사실은. 아... 근데 말은 안 하니까 저도 내색을 못 했는데. 아, 어머니 알고 계시는데, 야, 그걸 또 그냥 기다려주셨구나, 또. 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회사 다니는 건 너무 힘들다. 아... 가서 농사 짓고 싶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 새벽 4시에 나와서 저녁 진짜 깜깜해지면 8시에 들어가고 했거든요. 저 그랬는데 막 그러면 또 사실 그때 좀 싸움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짜 억울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 괜히 말 거는 나 피곤해 잘 거야. 아. 근데 또 이제 같이 일하면서 좋은 점은 또 뭐예요? 너무 좋은 점은? 네. 서로 같이 맨날 붙어있다. 아, 붙어있는 거? 대표님이랑 그 문규 형은 그럼 어디 간 거? 어, 애기 막내 네, 학원 네. 데려다 줬다가 네, 학원?
딸 끝났어? 고생했어 우리 딸. 아이고 춥지? 고생했어 춥지? 힘들었어? 뭘 힘들었어? 힘들다가지 말고. 춥지? 아빠 내가 죽을까 봐. 아유 고생했어요 가은이 형. 딸 고생 많죠. 네. 아니 여기 휘도 꺼져 있는데? 에? 아빠 켜놨는데? 아니 여기 닫혀 있었잖아. 미안해 아빠 그럴 수도 있지. 뭐 먹을까? 뭐? 호텔? 딱? 자녀분들을 모두 데리고 귀농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교육 부분이죠 교육 부분. 시골로 이렇게 오면 학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거고 애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환경 조건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힘들더라도 애들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럼 저도 대표님 때문에 귀농을 한 다음에 저도 책임져줄 의향이 있으신지. 아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멘티들 보셨잖아요. 아 예. 네, 그만큼 절실함을 갖고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언제 나올까요? 토요일. 토요일 날 나올까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밥 잘 챙겨 먹고 아빠 좀 보고 가. 한번 안아주고 가요. 한번 안아주고 와. 왜 그래? 가만히 잘했어. 응, 들어가. 가요 가는 양. 다음에 봐요. 부끄러워서 그래. 그래. 저는 이거 차 내려주고 우리 딸 잘 갈 때까지 보고 있어요. 가시죠. 아직 안 들어가셨는데? 다 들어갔어요 이제. 약간 추우셨던 것 같은. 아. 귀농해서 실패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생각이로 많은데 그런 소리나 그런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은 몇 시쯤 귀농하면 될까요? 내일 저희 4시쯤 달겠답니다. 내일 딸이 딸 4시쯤 깰 테니까요. 긴장하고 계세요. 벌써 자는 척하면 어떡해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